환승 더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죠. 트럼프 당선에 대한 충격파가 좀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HLB는 시장의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리보세라닙의 가치, 예를 봤을 때 아직도 10조대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 정도 10조대 가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탈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아직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물량들이 다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리를 해줄 때 탈출을 하는 게 좋다. 왜 관리를 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탈출하고, 개인들은 탈출하지 못하게 좀 잡아놔야 되겠죠. 신규 개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주가를 관리를 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줄 때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 이거 제가 결국은 이거 깨질 거라고 했죠. 이 4.48선 오늘 시장이 특히 바이오가 아주 크게 내리고 있죠. 리가 겜 7%, ABL 7%. 바이오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단타 말고는 아예 접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바이오는. 바이오는 다 피하시는 게 좋고, HLB는 그럼 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얘는 지금 버티고 있죠. 2.8% 정도밖에 안 내리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얘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주라고 볼수 없습니다. 얘 세력주다, 그냥. 그냥 세력주고, 주가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지.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바이오주가.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이 간암에 대한 부분, 이게 허가가 날것 같으면 항서작의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는 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항서작은 지금 간암 허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캄릴주합도 넘겼겠죠. 그리고 주가 흐름도 전혀 긴장감이 없이 FDA 허가를 신청하든 아니면은 CRL을 받았든 C2를 받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안 된다고 보는 거다. 그리고 판권을 가져올 때도 이채빈 돈을 10원도 주지 않고 우리가 허가 나서 허가를 받고 판매하면은 그때 로열티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봤을 때이 나노코박스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하고, 지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회사는 항상 말이 앞서죠. 뭘 하겠다, 뭐 하겠다. 항상 말이 앞서는데, 그 말이 현실화가 된 적이 HB 역사상 단한 번도 없다. 단한 번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안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HLB의 모든 가치는 다 사라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HLB 시가총액을 보면은 아직도 8조, 생명과 가면 9조, 제약까지 하면 거의 9조 이상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죠. 9조 이상의 가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안 되게 되면은 이 구조 중에서 리보세라닙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깊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보세라닙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8년입니다. 그냥 8년. 간암이 안 됐는데 다른 거 한다고 과연 될까?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간암 저 데이터로 안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방향이다. 안 되는 방향. 지금 도대체 표면적으로는 이 CMC가 항서에 이 퍼실리티 부분 때문에 CRL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데 사람이 없죠, 서양인이. 근데 HLB에서는 이거 FDA하고 다 협의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HLB 말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지금 HLB에서 뭔가 말로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주가 올리고 내리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쥔게단한 건도 없죠. 정말로 한 건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루어낸 게단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가남은 진짜로 되겠지라고 했지만, 이 가남에서조차 99%가 난다. 말이 앞섰고, 안 됐죠. 시원 날 것처럼 말이 앞섰죠. 안 됐습니다. 공지상 보면은 시뻘건 글씨로 거의 뭐 시원이죠. CMC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제출했더니 주가는 박살나도 나는 흐름으로 가고, CT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안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근데 그안 되는 가능성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데이터를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질 만하다. 지금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런 데이터 가지고 정말로 될 거라고 봤다면 항서작이 도대체 왜그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고 HLB로 넘겼을까? HLB는 약을 만들어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판매를 해본 적도 없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회사에 돈도 얼마 없는 이런 지금 기업인데, 항서가 넘겼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게 말이 또 되려고 하면은 항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이 HLB 세력들은 아직까지 많이 갇혀 있을 겁니다. 갇혀 있는 상황에 바이오는 이제 무너지는 흐름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이 세력들도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매도하는 것도 상당히 비싸게 받고 파는 겁니다. 지금 100% 올라 있는 상태죠, 100%. 10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100% 이상 상승해서 매도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바이오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를 한 번씩 주면서 최대한 도로 개인들이 매도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관리해 줄때내 물량을 세력에게 넘겨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거래입니다, 지금. 61,400원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6만 원 위에서 매도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 거다. 행운아, 아, 내가 행운아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나중에 보면 압니다. 나중에 보면 다. 지금 제 말대로 다 흘러가고 있죠. 지금 얘는 흘러내리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뭐 비모나 CMC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탈출하는 탈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뭐좀 흘러가다가 6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이 심리적인 이 마지노선이 크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하기 힘든 상황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밀려 내리고 있죠. 계속 야금야금. 근데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물량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력들이 정리 끝나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고 바이오는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높게 올라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어딘가로 돈들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HLB는 지금 바이오들 다 무너지는데도 좀 버티는 모습은 세력들이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을 넘겨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믿을지는 본인의 판단이죠.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하지만 지금 가격은 HLB는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거 리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 적정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연초 대비해서 100%나 올라 100% 이상이나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 뭐 소탄 대실 이렇게 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